구독과 좋아요는 갑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. 네, 백선생입니다. 네, 도색은 끝났는데 네, 망했습니다. 간단하게 뭐 망했습니다. 그냥 네, 망해서 신화탕을 하고 지워내고 다시 도색을 할 건데, 기왕에 뭐 신화탕 하는 거 예전에 한번 올렸었는데요. 잘 찾아보시면 있기는 한데, 혹시나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, 한번 그냥 신화탕 컨텐츠로 가겠습니다. 그냥 이렇게 뭐 금방 하면 더 좋고요. 이게 지금 뭐 당연히 오래 말렸을수록 네, 지우기가 힘듭니다. 근데 도색하지 얼마 안 된 거는 네, 금방 할 수 있는데, 저는 지금 하루가 지나갔고 빨리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티슈로 선생님 덮어주고요. 라카 신나 네, 사용하시면 돼요. 저는 모모델링 신나 그냥 씁니다. 이거 싸서 휴지에다가 적셔주세요. 휴지를. 그리고 이 작업하실 때는 꼭 장갑을 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뭐 손에 묻지 말고 장갑을 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, 이 손에 묻으면 금방 안 말라서 다시 여기에 묻습니다. 네. 그래서 장갑을 끼시면 장갑에 달라붙어서 말라버리기 때문에 여기 다시 묻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작업하실 때는 꼭 장갑 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훨씬 더 빨리,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조금 두세요. 이렇게 조금 두시고, 아무래도 하루가 지났다 보니까 금방 되진 않습니다. 만약에 바로 한 거라면 금방 벗겨졌을 거예요. 네, 벌써 묻어 나오죠. 그래서 예전 그 신라탕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게 자꾸 비빈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라 도료를 덜어내야 됩니다. 네. 이 도색면에서 도료를 덜어낸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. 지금 이제 서페가 보이죠? 뭐 이걸 뭐 신나에 담그고 그런다고 뭐 이렇게 뭐싹 도료만 뭐 이렇게 벗겨져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. 웬만해서는 이게 가장 뭐제 나름대로 작업하면서 가장 편하게 지워내는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항상 이렇게 지워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했으면 이거 쓰지 마세요. 여기에 도료가 묻어 있기 때문에 또 쓰면 여기 있는 도료가 또 거기 묻는 거예요. 주시고, 진도가 좀 증발됐다 싶으면 살짝 놔두시고, 그러면 잘 지워집니다. 원래 도색한 지 얼마 안된 거면 네, 금방 지워져요.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지워집니다. 이제 원래 면이 보이죠? 서페면이 지나가고. 이거를 예전에 킷이 뭐, 물론 물가 대비를 하면 예전에 킷이 쌌던 건 아니죠. 그때 2만 원과 지금의 2만 원은 네, 분명히 다르죠. 차이가 있죠. 근데 아무래도 그와 닿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. 옛날에는 그래도 한 2, 3만 원 하면 샀었는데, 요새는 뭐 기본 4, 5만 원이니까 그 옛날에 비교하면 괜히 비싼 느낌이 있죠. 물가가 오른 건 생각 안 하고.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그냥 귀찮아서 그냥 완성해 버리거나, 아니면 뭐 다음에 한대더 사서 하지 뭐뭐뭐 이런 네, 부르주아 아니에요. 네. 부르주아 요새 이런 말안 쓰죠. 금수저라고. 금수저 아닙니다. 근데 이제는 다 이렇게 지우고 하게 되네요. 이런 식으로 일단 녹여주시고 도료를
그럼 다음에 그 녹인 도료를 더 덜어낸다는 느낌으로 원래면 나오죠. 왜냐면 이거 계속 여기서 이거 계속 비비면 계속 있습니다. 계속.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싹 닦으면 덜어 나오죠. 그게 포인트입니다. 그리고 뭐 일반 낙하신나 뭐 녹는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시간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낙하신나가 플라스틱을 녹이긴 녹입니다. 아주 미세하게. 네. 그래야 표면을 녹여야 점착이 되니까 면을 아주 살짝 녹이는 건 맞습니다. 근데 뭐 담궈놓고 뭐 낙하신나야 담근 채로 그냥 뭐 잊어먹고 내두지 않는 이상 뭐가 녹아내리거나 하진 않습니다.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 추천은 드리는 방식이긴 해요. 제 방식이긴 하지만 신나도 최소한으로 쓸 수 있고 예전에 국산 신나 없을 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어요. 생각해보면 그러네요. 아까 신나 가격 때문에라도 신나탕 이런 거 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웬만해서는 뭐 정말 뭐 귀한 킷이나 아니면 뭐 비싼 거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그냥 완성해버리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. 뭐 시간 관계상 완전히 다 닦아내는 걸 보여드리긴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데가 남죠. 뭐 이 휴지가 티슈가 잘 안 닿는 부분 다음에 요런 뭐 패널 라인 안쪽 그런 건 칫솔 네, 칫솔 이용하셔서 긁어주세요. 네. 녹인다는 느낌으로 똑같이 네. 이걸로 뭘 이걸 닦아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면에 녹인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다음에 아까 똑같이 덜어내 주시고 네. 그러면 네. 패널라인 안쪽도 말끔하게 작업이 됩니다. 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바로 도색을 하느냐 아닙니다. 다시 한번 패널라인은 긁어 주셔야 돼요. 혹시 모르고 남아있을 도료나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찌꺼기들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. 근데 거기다 그냥 도색하면 거의 기포가 생깁니다. 네. 아마 그냥 도색하셨는데 패널라인 주변으로 뽀글뽀글뽀글하게 기포 생기신 분들 많을 거예요. 다 이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패널라인도 다시 한번 긁어주셔야 되고 그 퐁퐁으로 세척도 다시 해주셔야 돼요. 아, 하여튼 뭐 어쩌겠습니까. 네. 트러블이 나버려서 다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. 이게 제 생각에는 서페이서 같은데 확실치 않습니다만 서페이서를 나즈카 가이오노츠 나즈카 서페이서 핑크 서페이서 썼었죠.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. 문제가 됐던 것 같고 도색할 색상은 변경하지 않을 거지만 서페이서는 변경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편에 핑크 서페이서가 올라가 있는 건 무시하셔야 됩니다. 네, 어쩔 수 없어요. 네, 뭐 어쩌겠습니까. 그렇다고 처음부터 뭐 다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그참에 신나탕 하는 것도 방법도 알려드리고 겸사겸사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마저 닦을게요. 네. 이것만 딱 닦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이거 다 칠했거든요. 네 이제 저는 뭐 고행의 길로 갑니다. 오리지널 3편은 다음에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에휴.